미추홀구가 미추홀열린학교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선인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미추홀열린학교 지원사업은 방과 후 주말 등 유휴시간에 다목적 강당을 확보해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선인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2층을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개방합니다. 개방과 더불어 농구와 탁구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관리 매니저에게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